생리통 약을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필요 없고 그냥 생리통에. 안녕하세요. 일사F 여러분, 약사 고태경입니다. 요즘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삶의 질만큼 질의 삶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몰랐던 질과 관련된 궁금증 오늘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리를 시작하면 정말 배가 너무 아파요. 근데 저희 엄마가 생리통 약을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차라리 비타민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우선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생리통 약을 계속 먹으면은 생리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나중에 임신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생리통 약 자체가 내성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성분이기도 하고, 평생 드셔도 절대 내성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질문에 보니까 비타민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가장 근본적인 거는 생리통 약을 무조건 드셔야 된다라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비타민도 뭐 같이 드시면 좋겠죠, 당연히. 성분 같은 경우에는 생리 때 좀 몸이 좀 많이 부으시는 분들은 진통제에다가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드시면 좋거든요. 좀 약간 떨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에다가 진경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드시면 좋아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생리통에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탁센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피임약만 먹으면 세상 우울해지고 생리할 때처럼 배가 너무 아파요. 저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피임약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복통이라든지 두통, 우울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지금 드시고 계신 성분이 이분이랑 좀 안 맞는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드시고 계신 성분 이외에 다른 종류의 피임약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이 증상을 많이 개선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피임약이 호르몬제다 보니까 이거를 드셨을 때 좀 대사 하고 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럼 영양이 부족해서 뭐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할 수도 있거든요. 비타민제 같은 걸 좀 같이 챙겨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군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좀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내성 관련 문제나 뭐 임신 관련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좀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약이고요. 경구피임약이랑 사후피임약이 있는데, 우선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구피임약은 배란을 막는 거고 사후피임약은 착상을 막는 거예요. 사후피임약이 피임을 하는 방법이 이제 질 내벽을 아예 그냥 허물어 버려서 피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경구피임약에 비해서 호르몬 농도가 한 10배 정도는 더 높다 보니까 사후피임약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사후피임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게 두려워가지고 뭐 경구피임약을 막 5알 10알씩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진짜 택도 없는 얘기고요.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 받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보통 관계를 가지시고 24시간 안에 드시면 피임률이 90% 이상이긴 하지만 이제 뭐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피임률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염려된다고 하시는 분은 관계를 가지신 뒤에 최대한 빨리 피임약을 받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사후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을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피임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콘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콘돔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질의 삶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사F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